비법을 꺼내서 이렇게 두시는데요. 혹시 이게 또 다른 비법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게 뭐 드시는 거예요? 초콜릿이요. 아니,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을 드신다고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가끔씩 진짜 눈물 나게 단게 너무 먹고 싶을 때가 떨어져요. 있어요. 카카오 성분이 그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꾸준히 한번 챙겨 먹어보려고 해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에는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성분. 카카오 성분은 열량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몸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콜릿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성분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데오브로민이 들어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해서 이 고대 신들의 열매로 불리운 카카오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먹으면 무조건 비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초콜릿에는 카카오나 설탕, 뭐 연유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카카오 성분이 많게 되면 당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카카오 성분이 높은 것들이 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분을 만나봤는데요. 바로 열정적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여야 하는 댄서들입니다. 예. 이들은 공연을 앞두고 긴장감 완화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다 함께 다크 초콜릿을 나눠 먹는다는데요. 여성 댄서에겐 카카오를 즐겨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예. 저희 같은 공연하는 사람들은 격렬한 춤을 추기 때문에 뭐 식사를 꼭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서 힘을 내서 공연을 하곤 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죠? 칼로리는 가볍고 영양은 풍부한 카카오에 대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시 카카오를 섭취할 때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예. 녹인 다크 초콜릿을 과일에 살짝 묻히면 카카오 과일 봉류가 완성되고요. 예. 그리고 자주 먹는 채소와 카카오의 특별한 만남. 샐러드 위에 분말 형태로 만든 카카오를 솔솔솔 뿌려주면 가벼우면서도 맛도 챙길 수 있는 카카오 샐러드가 탄생합니다. 달콤 쌉싸리한 카카오와 함께 올가을 맛있는 다이어트에 도전하세요. 예. 자, 이제 곧 추석이니까 명절 음식 중에 또 기름기 많은 음식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아, 걱정됩니다.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카카오로 대신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때 오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길어서 그런지 해외 여행 수가 32만 네.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 시각에도 인천공항이 여행객들 아주 북적이고 있습니다. 부러워요. 자, 그래서 홍기현 리포터가 그 현장에 나갔거든요. 예. 함께 가보시죠. 홍기현 리포터. 공항에 계시죠. 만나러 가셨나요?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네, 아, 자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곳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있어요.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덕분에요. 정말 공항은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벌써? 하루 공항 이용객 수가요 무려 11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정말 줄도 길죠. 와. 오늘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다려도 아마 설레임으로 지금 가득하실 거예요. 자, 이 설레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직원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네.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해외여행 시 여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여권 사본을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사본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아 무겁지도 않고 괜찮겠네요. 아, 사본을 따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방에서 배 앞으로 안전하게 가져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권이나 그 지갑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안전한 해외여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할까 하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네요. 자, 여러분 안전한 여행 되도록 네.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셨다가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LTE 생중계로 전해드린 홍은경이었습니다. 네. 공항 보니까 좀 같이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자, 그나저나 유경미 아나운서는 학창시절에 공부 좀 잘해서 명절 때 이제 식구들과 모이면